자, 인류위험물의 일반 성질을 봅니다. 인류위험물 대부분은 색깔이 무색이나 백색 분말입니다.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입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예외가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 망간산 염료의 경우에는 색깔이 흑자색이라 그래서 붉은 보라색이고요. 중크롬산 염료의 경우에는 등적색, 오렌지색 계열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색깔만 이렇게 예외고 나머지는 그냥 암기하실 때 몽땅 다 백색이나 무색이더라라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자신은 불연성, 무슨 말입니까? 직접 타지 않는다 뜻입니다. 강산화제,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강한 산소 공급원 이 말이고요. 인류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기 때문에 산소는 자신은 타지 않죠. 다른 가염물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은 불연성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인데 그 안에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 충격, 마찰, 때리면 고체가 깨지고 녹겠죠. 녹아서 안에 들어있던 뭐 나온다? 산소를 방출한다. 인류위험물은 99.9%입니다. 충격, 마찰에 무조건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 인류는 산소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자, 잠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인류위험물의 소화방법. 산소를 직접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질식 소화를 하겠다. 질식이란 말은 산소 공급원을 없애거나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류는 가진 게 산소밖에 없습니다. 산소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없앨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질식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로 냉각 소화가 원칙인데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란 말은 칼륨, 나트륨, 리튬 이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원소 주기율표 제일 왼쪽에 있던 그 알칼리 금속 이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얘들을 포함하는 과산화물이니까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얘들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불립니다. 이놈들은 인류 위험물에 속하고 희한하게도 물을 만나게 되면 산소를 발생해서 더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소화기, 탄산, 수소 염류라든지 분말입니다. 그리고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으로 질식 소화할 수밖에 없고요. 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4번 보세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할 때도 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모든 인류 위험물은 다 물보다 무겁다. 비중은 1보다 크답니다. 물보다 무겁다.